노래 부탁해요. 지친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80년대 90년대 우리 그 당대 최고의 이제 브라운아스타 아 이데카 펜데스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그 당시가 이제 흑백 TV에서 이제 칼라 TV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렇죠. 쇼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완전히 뭐 부활을 하게 되고 그 전에는 다 뉴스 진행 톤으로 쇼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제 멘트 뒤에 음악도 깔고 음악 소리가 나면 자녀 목소리 커지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유독한 인사드리겠습니다. 옆에서 정혜리 씨. 정혜리예요. 아버지 빠지 엄마 빠지. 하다가 가사가 정확히 뭐라고요? 그 음악이 자세히 들어오면 한국말로 그렇게 아버지 빠지 엄마 빠지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그 주당 삼총사가 있었대요. 이득하 씨. 이주일 선생, 조용필 선배하고 셋이 일도 같이 하는 거 아니었는데 서로 분야 틀리잖아요. 네. 지금 10대 우리 그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당대 예를 들면 유재석, 배용준, 비 세 명이 항상 어울려 다니면서 그냥 삼총사처럼 다니는 것처럼 그죠? 네. 그때는 셋이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누가 그러자 그런 거 아니었는데 한 3년 정도를 예. 매일 같이 만나서 술을 마셨어요. 나도 성대묘사 좀 되거든. 이주일 씨 같은 경우는 거의 90% 되지 내가. 너야 이거야. 턱화를 못해. 아 현임 턱화가 뭐야. 턱화가 따라해보세요. 턱화. 우리 자식 되게 뭐라 그러네. 턱화야. 참 친하게 지냈어. 친하게 가깝게. 이주일 선생님 가발을 직접 만들어주셨다고. 내가 몸이 이제 암이 걸리셔서 병원에 들어가 계시죠. 그래서 그 자주 찾아가 뵙고 그랬어요. 근데 식구들한테 여쭤봬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봐도 그렇고 길어야 한 달이나 사실래나 뭐 어떻게 뭐 말도 못하고 가면 괜히 재롱만 피는 거지 뭐. 아 형 막 괜히 그거 오버하게 되더라고 사람이 쓸데없이. 그랬더니 어느 날 가니까 야 덕호야 너 일로 와봐. 아 왜요? 야 요 가발이 감쪽 같은데 막 신기하게 보면서 야 나도 그런 비슷한 거 가발 하나 해야 되겠다 다 이러는 거야. 형님 가발 뭐 하려고 가발을 해서 네. 야 나 태어나면 바로 미국 좀 갔다 와야 되겠어 막 그러는 거야. 그럼 태어나면 가면 되지 형. 그때 가면 되지 뭐. 아니야. 야 지금 한번 해봐야 돼. 여기 한번 연락해서 좀 하라. 바로 전화. 그 빨리 와서 이주일 씨 머리 좀 하나 재라고. 그 친구들 와서 다 해갖고 한 3-4일 만에 완제품을 만들어갖고 내가 갖고 왔어요. 형 한번 써봐. 머리에 얹혀주고 거울 보여주고 죽인다. 30년은 젊어 보인다. 막 이러면서 뭐 이러더니 야 이거 잘 나더라. 미국 갈 때 한번 써야지. 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나오는데 그러고 며칠 있다 중환자실 내려가신 거예요. 중환자실 계시다 돌아가셨다고. 참 가봤으면 미국이나 한번 가보고 돌아가면 좋았을걸.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